안녕하세요, 똘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카트라이더의 스펙터 미니카를 한번 줘볼 거예요. 제가 직접 창작했고요. 우리 유시 이야기님의 창작을 조금 섞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빨간색 단면색 종이와 자 연필입니다.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그리고 자와 연필을 가져와서 자를 5cm에 맞춰서 표시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에서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이 최대한 접는 게 여기에 딱 닿을 정도로 이 한 겹을 조절을 해줍니다. 그리고 펴고 여기에 맞춰서 바깥으로 벌려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렇게 접고 아까랑 똑같이 위로 올려서 한 겹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됐으면 뒤집고 이 밑에 변이 왼쪽 변, 오른쪽 변을 만나도록 접는데 위를 한 겹을 올려서 접고 여기 한 겹을 올려서 접고 펼쳐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위도 같이 접어줍니다. 펴고요. 뒤집어서 이 끝이 여기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펴고 이 사이를 여기처럼 벌려서 이렇게 벌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선을 맞춰서 삼각 주머니를 접는데요. 위쪽만 접어줍니다. 아래쪽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, 이렇게 조금 이상한 모양이 나왔죠? 자, 여기서 이 끝을 손톱 정도만 밑으로 접었다가 꾹 눌러서 접었다가 펴줍니다. 이렇게 다 펴주고 다시 여기를 덮어줍니다.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펼치고 여기를 이렇게 이상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접으면서
그 가운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는 겁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이 네모를 지금 이 네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다 접고 여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삼각주머니를 다시 접어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잘 됐으면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 먼저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 변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펴고 이 선이 이 꼭지점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접었던 이 선이 여기 이 변에 만나도록 아니면 이 꼭지점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선대로 밑으로 다시 접어주시고요. 위에 있는 선대로 또 위로 다시 올려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잘 접었다면 다 펼쳐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. 이렇게 접고 펴고 이 변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고 이 선대로 다시 바깥으로 접어주고 이 위로 다시 올려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펼쳐줍니다. 자, 이제 한번 요 펼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. 네, 틈을 이렇게 벌리고요.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선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선을 바깥쪽으로 다시 올려서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. 그리고 이 끝에 살짝 세모로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리고 그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. 반대쪽도 똑같이 방금 표시해드렸던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이 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멋지게 앞부분이 완성됐다면 이제 스페트에 뒷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
여기를 삼각형으로 접어주는데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. 이거 뒤집고 이 끝과 아까 접은 생모의 끝이 만나도록 네모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피고 뒤집어서 삼각주머니를 접으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안 접고 여기를 살짝 벌리고 여기 한 겹까지 다 벌리고 이 선대로 밑으로 접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원래 모양대로 잡아주시면 조금 좁아지면서 스펙터에 뒷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접냐면 여기를 살짝 옆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접어줍니다. 아무렇게나 접어주세요. 그래도 또 너무 많이 접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접으면 안 됩니다. 양쪽을 똑같이 하기 위해 반대쪽은 여기 뒤에 있는 선에 딱 맞도록 접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선들을 다 덮도록 만들어주는 이 선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선을 이렇게 딱 접어주는 거죠. 그리고 이 틈을 벌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덮는 이 선을 접고 수평으로 딱 맞추고 여기를 벌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고요. 이제 여기를 다시 펼쳐주고 아까 접었던 이 선도 그대로 펼쳐줍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고요. 아까 펼쳤던 이 선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었다면은 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접을 게 조금 더 있어요. 이게 너무 덜렁덜렁거리니까 뒷부분을 부스터 모양으로 하면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뒤집고요. 이 부분을 조금만 접어줍니다. 꼭 눌러서 접고요. 여기 틈을 벌려서 그대로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접으면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이 밑이 너무 길잖아요. 끝을 살짝만 올려서 접어줄게요. 손톱보다 더 작게 올려서 접어줍니다.
그리고 뒤집으면은 트라이더의 스펙터 미니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펙터를 한번 적어보았어요. 재밌게 적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